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방법이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구축하는 웹사이트에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만들지 않은 웹사이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꼭 자기가 만든 것을 위해서만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가지 그 웹사이트들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조금만 알고 계시면 여러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계산기 두드리듯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또는 그 추출된 정보에 따라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든 동영상은 다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이 어떤 각각의 동영상마다 재생 시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만들면 뭐 예를 들면 Ruby and Python, Ruby와 Python을 한꺼번에 같이 배우는 그런 수업을 뭐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수업의 경우에는 동영상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한 97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97개의 동영상 전체의 재생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 이제 만드는 입장에선 궁금하겠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동영상의 재생시간은 보여주지만 이것 전체의 총 재생시간은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계산하려면 동영상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너무 고달픈 일이 돼서 결국에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한 방에 이제 그 재생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봤고 그걸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만들어보면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영상 강의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원리를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할 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오른쪽 클릭하고 요소 검사를 누르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예, 우리 수업을 끝내면 이 화면에서 여러분도 실행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생긴 코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요 코드를 딱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점점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이 재생 목록에 있는 모든 동영상의 시간을 합치면 17시간이 된다라는 뜻을, 것을 의미하는 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 이렇게 생긴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자, 유튜브 재생시간 구하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실습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예제를 올려놨어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 이 화면에 제가 HTML 코드만 이쪽으로 옮겨간 건데요. 깨지죠. 깨지는 건 이제 제가 요거를 꼼꼼하게 가져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HTML만 가져왔기 때문에 디자인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HTML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랑 똑같이 실습을 따라오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꼭 저는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습을 굳이 안 하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습하실 분은 요거를 좀 못생겼지만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부터 일단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루비와 파이썬을 동시에 배우는 수업에 대한 이 재생 목록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제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유튜브에선 제공하죠. 자,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동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동영상의 재생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건 9분이고, 어떤 거는 뭐 3분짜리도 있고, 긴 거는 뭐 20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합산해서 그것을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짜리 그 수업인지.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 정보들의 단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위들이고, 그 각각의 단위 안에 이렇게 작은 네모가 들어있어서 그 네모에는 이제 실제 시간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간을, 이 시간에 해당되는 웹페이지 안에 있는 태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그에 반복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그 태그를 하나하나 접근해서 그 시간을 합산한 다음에 시간으로 전환해야겠죠. 예. 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이 웹페이지를 분석해야 돼요. 이 웹페이지는 어떤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반복은 어떤 태그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걸 찾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전 지금 크롬 쓰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면 요소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요걸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가 왼쪽 또는 하단에 나타날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코드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태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니까, 자, 여기는 이 코드인데 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걸 한번 클릭해봅시다. 자,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밖에 우박이 쏟아지고 있어서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강조 표시는 이 강조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태그가 여기 있는 div 태그, 클래스 네임은 timestamp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거를 또 이렇게 탁 찍어보면 얘 역시도 밑에 있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timestamp라는 클래스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것도 timestamp라는 클래스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태그들 중에 클래스의 값이 timestamp인 태그를 모조리 찾아내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재생 시간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야, 그런데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혹시나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시간 외에 다른 곳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어디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른 곳에서 timestamp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것 외에 다른 정보가 끼어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웹페이지에서, 이 웹페이지 전체에서 여기 있는 제가 박스 표시한 이것 아래에 있는 이 타임스탬프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이 타임스탬프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박스 아래에 있는 각각의 행 아래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찾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아닌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 안에 낑겨 들어올, 잡음이 들어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타임스탬프의 부모들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원하는 건 타임스탬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pl-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하위에 있는 타임스탬프인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위에까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네요. 자, tr 태그는 바로 여기 있는 요 한 줄을 의미하는 태그예요. 요거 전체가 이거 한 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 여기에 있는 td 태그는 여기에 있는 요거 한 칸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타임스탬프는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팬이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태그라는 것이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태그를 알아오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것은 getElementById, 즉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는 거가 있고 또 getElementsByClassName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좋은 것, 굉장히 쓰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query select 뭐죠? 맞네요. query selector all 이라고 하는 그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브라우저에 쓸 수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어 6와 7에서는 쓸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요거는 자기가 쓸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안 쓰면 얼마든지 그 최근 브라우저가 채택한 기능들을 여러분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query selector all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추출해낼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 명령은 CSS의 셀렉터의 문법에 따라서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살펴보죠. 자, 우선 document라는 객체 안에 있는 자, 이 객체라는 건 그냥 카테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이 워낙 많으니까 비슷한 성격의 명령끼리 document라고 하는 저 그 객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모아둔 거예요. 자, 그리고 query selector all이라고 하면 이거는 뭘까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함수예요. 함수는 입력값이 있죠. 여기에 입력값으로 우리가 뭘 쓰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단 원하는 거는 이 span 태그란 말이에요. span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서 전체에 있는 모든 span 태그를 다 가져옵니다.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span 태그의 부모 누구죠? 이 div 태그에 있는 timestamp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timestamp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서에 있는 모든 timestamp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가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클래스의 값이 timestamp인 태그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의미하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인 점을 앞에 붙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문서에 있는 모든 timestamp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에 한 칸 띄우고 하위에 있는 모든 span 태그를 의미해요.
바로 이 한 칸 띄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imestamp라는 클래스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인 plvideo-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있는 tr이라는 태그에 딱 보니까 여기 있는 pl-video라는 게 있네요. 저거에 하위에 있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클래스 값이 plvideo 하위에 있는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 값이 plvideo time 하위에 있는 태그들 중에서 timestamp 클래스 하위에 있는 태그 중에서 span 태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span 태그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선택자가 정확할수록 다른 것이 낑겨 들어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가 쭉 나오죠. 여기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롤오버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롤오버를 했더니 여기가 강조 표시되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이 태그가 바로 얘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롤오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가 강조 표시돼요. 그 얘기는 뭔가요? 이것이 요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대괄호가 있고 콤마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query select all을 했더니 바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태그를 자, 대괄호가 뭐죠? 배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배열 안에 콤마는 뭐죠? 배열 안에 값과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예요. 배열 안에 이 각각의 태그들을 각각의 태그들을 그 배열의 값으로 넣어서 리턴해 준 겁니다. 누가? query selector all이라고 하는 함수가요. 그럼 우리는 그 배열을 포문으로 돌려서 각각의 배열에 담겨있는 값, 그 값 속에 있는 시간 정보를 추출하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어려운데. 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query select all이 return한 값을 time이라고 하는 변수에 times라는 변수에 담을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times라는 변수는 우리가 선택한 이 각각의 시간 정보가 담겨있는 배열이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할 때는 키보드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그전. 자, 그래서 이 코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얘는 그냥 또 실행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 중이니까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이 안 되고 줄바꿈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이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우리가 배열을 가져왔으니까 이 배열을 반복문으로 돌려서 배열 안에 담겨있는 각각의 값들, 여기서 얘기하는 값은 이 각각의 태그들이죠. 그 태그들에 담겨있는 시간을 추출해내야겠죠. 이렇게 하면 times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있는 모든 값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순회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순회한 결과를 저는 t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담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t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겠죠. 엔터. 어때요? 이 태그들이 쭉 출력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 출력이 되죠. 왜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t에 담겨 있는 값을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의 값들을 출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뭔가요? 이 span 태그예요? 아니죠. 우리는 span 태그 안에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 태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nner text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시간 정보가 문자의 형태로 탁 떨어집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죠? 다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즉, 각각의 태그, 그 태그에 대해서 .innerText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키니까 그 태그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태그에 inner text를 하면 이 태그의 컨텐츠, 즉 여기 있는 16...11이라는 문자열을 알려주는 약속되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명령. 혹시 여러분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지 꼭 쓰는 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보를 그대로 쓸 순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14분 40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원하는 건 시간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얻어온 값을 저는 다시 t라는 값으로 만들 거예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 t는 태그, 요거는 태그의 inner text를 하면 요렇게 생긴 문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 값을 다시 t값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t는 더 이상 태그가 아니라 문자가 되는 것이죠. 예. 코딩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일 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고비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정보를 얻어낸 상태예요. 많이 온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정보에서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분으로 처리하고 뒤에 있는 것은 초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14와 뒤에 있는 40을 딱 부러뜨려서 이 문자열 전체를 중간에서 딱 부러뜨려서 하나는 분, 하나는 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딱 그 절치선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여기 있는 요 콜론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절치선인 거죠. 즉 우리는 저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14와 40이라는 두 개의 정보를 쪼개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t에 요 문자열이 담겨있는 상태일 건데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커서가 껌뻑거리는 저 줄에다가 어떤 코드를 쭉 작성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뭘 만들 거냐면 min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sec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t 안에 담겨있는 값이 14...40이라는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14가 min이라는 변수의 값이 되고 여기에 있는 40이 sec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또 여기에 어떤 코드가 들어갈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자열 14...40인 상태예요. 그 문자열이 갖고 있는 함수,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내장 함수죠. spli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plit는 뭔가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이 split라는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쪼개의 기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거는 뭔가요? 문자 땡땡 콜론이란 뜻입니다. 왜 콜론을 줬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4,4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땡땡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콤마를 줬어야죠. 콤마. 왜냐? 얘를 여기다 갖다 놨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제가 등골이 선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요거 오타입니다. 2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모든 명령을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에러가 나면 바꾸면 되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plit라는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자, t라는 문자열에 콜론이라고 하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split, 쪼개서 그 결과를 배열에 담아서 return하는 함수가 바로 이 split예요. 자, 한번 해보죠. 다시 t에 이렇게 담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는 일단 지우고 이렇게 해서 콘솔 로그 t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또다시 t를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예를 들면 14...40이었던 이 정보가 이렇게 첫 번째 값은 14고 두 번째 값은 40인 배열이 되었습니다. 쪼개는 거에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민값으로 t라는 배열에 담겨있는 값의 첫 번째 값을 민값으로 하고 t의 두 번째 값을 sec로 하면 이제 민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이 각각의 민값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 sec가 두 번째 값이 sec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콘솔 로그라는 이 함수에 min 그리고 콤마 sec 두 번째 값을 이렇게 주면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min 값은 14였고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실행시킨 결과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인데 그걸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포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민값과 세컨드 값을 duration이라는 변수에 합칠 거예요. 이 duration은 재생시간이란 뜻인데 저 변수에 min과 sec를 합쳐서
이 전체 시간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duration, 이 duration의 단위를 정해야 돼. 저는 이 duration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초를 넣을 거예요, 초. 그러면 초 같은 경우는 그냥 sec, 이 duration은 기존의 duration 값 더하기 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처음에는 0이었죠. 그리고 포문이 돌면서 여기에 있는 sec 값이 하나하나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duration, 처음에는 0이었으면 0 플러스 sec 값이 만약에 여기 있는 55다. 그러면 얘는 55니까 0 플러스 55는 55죠? 그 55라는 값이 duration의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반복이 되면 얘가 실행이 될 건데 그때는 이 sec의 값이 34잖아요? 그럼 기존의 duration 값은 55였기 때문에 55 더하기 34가 돼서 그 결과가 다시 duration이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sec만 더하면 소용없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min이죠. 단위가 크니까. 근데 이 min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초인가요? 아니죠. 10분입니다. 그러면 10분을 초로 나타내려면 10에다가 60을 곱하면 초가 되죠. 600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in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600이 될 것이고 8이라고 한다면 8 곱하기 60이 될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분을 초로 바꾸는 코드가 이건 거예요. 초는 원래 초였으니까 그냥 sec라고만 적으면 되고 duration은 우리가 누적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기존의 값인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콘솔 로고 duration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돼버리네요. 예. 자, 이렇게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코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한 건 뭐죠? inner text. 자, inner text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시간을 가져온 건데 이 시간을 가져올 때 얘는 기본적으로 문자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우리가 split 했기 때문에 이 min과 sec에 들어있는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숫자 문자를 막 혼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더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문자를 더하면 그냥 결합돼서 쭉 연결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숫자들, 요거는 이제 duration은 원래 숫자였잖아요. 얘는 여기서 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원래 숫자였고 여기 있는 sec가 지금 문자일 텐데 parseInt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이 parseInt 안에 있는 저 값은 숫자면 숫자로 리턴 될 것이고 문자라면 걔를 숫자로 바꿔서 리턴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가 되나요? 62873초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파이썬 루비 이 수업 동영상 97개 전체를 합치면 62873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거는 단위가 뭐죠 지금? 초예요, 초. 그럼 요거를 우리가 분으로 바꾸고 싶으면 요 뒤에다가 초를 60으로 나누면 분이 됩니다. 1047분이 되는 거고요. 분을 다시 시간으로 나누고 싶으면 다시
60을 나누면 그러면 17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동영상 전체의 재생 시간이, running time이 17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여기 있는 이 코드, 이 코드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어딘가에 저장해 놨다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있는 코드, 이 웹페이지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코드를 엔터를 여기 딱 실행시키면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17시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에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예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는 그 뭐랄까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일이다. 또는 내가 이 웹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걸 손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이 지났네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심화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보시면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볼 수는 또 없거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